그리고 이 생활력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끈기가 지구력이 갖다 그냥 세가지고 뭔가를 그냥 잡으면 물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 싸움을 해도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강만씨입니다. 선생님. 네. 또 올한해 우리 2024년 갑진년 또 맞이해서 우리 뱀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도 뱀띠분들, 많은 뱀띠분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뱀띠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 대략 어떠한 운세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게좀 많은지. 지금 뱀띠분들이요. 지금 생활력이 강해요. 강하고 인내심도 있고, 죽어도 내가 아니면 아니야. 그럼 지금 똥꼬집 있고 외고집이 있어.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좀 봐. 손해를 보면 또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초년애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라든지 무슨 일적이라든지 꼭 하고 말아야지 되겠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렁 이제 다시 이제 하차를 해서 바꿔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초년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활력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끈기가 지구력이 갖다 그냥 세가지고 뭔가를 그냥 잡으면 물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 싸움을 해도 그래. 지는 꼴을 못 봐. 끝장을 봐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 내가 좀 져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이기고서 미안하다 어쨌다 할망정 절대로 지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그런데 마음도 열어요. 강한 사람한테 더 자기가 더 강하려고 하고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더 약해. 그게 장점과 단점이야. 요게 반씩만 믹스됐으면 좋겠어. 그럼 뱀띠분들 그럼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내가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달려가시는 끝까지 분들도 달려가는 계시고. 분들이 있지. 그러기 때문에 양보라는 게 없어, 지금.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 뭐든지 내걸다 줘야지만 편한 거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뱀띠분들이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내 스스로 내가 이제 나를 다치는 격이 되지.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런 저기를 다 겪고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년이 되고 이제 또 50대,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요. 많이 딸고 그래서 이제 그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뱀띠분들이 더 이제 잘 나가고 일어서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가족이라면 또 끔찍하게 생각하고 형제라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고 부모로 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고 요런 면이 참 그런 건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나 자기의 이제 저기가 없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무 힘들게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그 마음의 짐을 좀 조금 내려놓고 올해 이제 이 갑진년에는 지금 본인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계획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그 인생이 멋지지 않을까? 예. 그럼 뱀띠분들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한번 이게 마음을 열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힘들어요. 편이지, 한번또 마음을 열면은 다 다 주는.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너이 쉽게 해서 이성 관계에서도 내가 모든 걸다 줬는데 상대방이 그러질 않잖아. 그러다가 이제 떠나버리면 그 상처를 입고 그런 저기가 많거든. 그럼 뭐든지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뱀띠분들 어쨌든 갑진년 올한해 또 새로운 운기가 들어왔잖아요. 올해 갑진년에 우리 뱀띠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좀 올해 이제 이 갑진년에는 뱀띠분들은 이제 중년 50대, 60대는 좀 건강만 좀 조심하고요. 또 내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한 7, 8월 달쯤 그때 이제 중간에 말하자면은 그때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지 되지 않을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잘해준다 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 그게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당할 수가 있잖아. 아, 이 사람 마음이 약하니까 어떤 저기를 해야지만 나한테 되겠다는 이용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판단을 잘 하셔갖고 7, 8월 달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초반, 하반은 운이 내 운이 따라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에 갖다 문을 열으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진급에 승진의 운도 있고 이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뱀띠분들 이제 하반기 운기가 좀 더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럼 뱀띠분들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많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기대를 저기 한다고 하면은 중년이 되시는 분들 혼인 문제, 혼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신 분들 혼인 이제 문제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기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대를 걸어요. 그럼 우리 뱀띠분들 중에 선생님 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갑진년 맞이해서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변동을 가져와 볼까 이런 좀 변화를 좀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 갑진년에는 될 수 있으면 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고 이제 하는 거기 대해서 조금 폭을 넓게 한다든지 만일에 이동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뭐 한 8월 달 지나서 하반기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반기에. 예, 초반기보다도 이동하는 것이 좋고 또 걔 중에 또 여러 가지 뭐 생년월 일 또 따져서 뭐 이동을 할 수 있나 없지나 요거는 신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된다면 거기에 또 방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상담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은 뭐 그냥 있는 자리가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갑진년에는 그래도 이 뱀띠분들이 뭐 활기를 치는 해년이 될 수 있다. 금전의 운도 따라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아무래도 선생님이 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네네. 선생님 또 원래 신점으로만 또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사나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